2004년 2월 지식인의 롯데월드 사고와 관련된 질문이 올라옵니다. 답변을 보면 롯데월드에서 사고는 단 한 번 있었는데 그건 2003년에 일어난 사고였고 그 이후 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질문자는 추가 질문으로 또 다른 글을 올렸는데 두 번째로 올린 질문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2월 7일 아틀란티스 놀이기구에서 사고가 일어났고 안전바 문제가 생겨 커브하는 구간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당연히도 어이없어하며 그런 사건은 일어난 적이 없다 답변했고 이후 질문자는 답변을 채택한 후 갑자기 계정을 삭제하고 사라졌는데요. 그리고 2년 후인 2006년 3월 6일 실제로 롯데월드 놀이기구 아틀란티스 커브하는 구간에서 안전바에 문제가 생겨 추락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확인해보니 양력으로는 3월 6일이지만 음력으로는 2월 7일이었는데요. 이 질문글이 더욱 소름돋고 미스테리한 이유는 이 글이 유명해지니까 네이버 측에서 공식적으로 이 질문글들을 조사했는데 날짜 조작은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고 질문글 수정의 흔적도 없고 답변 채택 시 글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네이버에서 공식으로 인증해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네이버 지식인 괴담들보다 더욱 미스테리함 덕분에 나무위키 항목으로 따로 개설까지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과연 질문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 것 같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미스테리 괴담은 여기까지 범굴이었습니다.